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상공인 MBA 3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실제 제 제자들 중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하고 매출이 올라가신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나요? 혹시 대전의 돌짜장 맛집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산내 돌짜장의 이경래 대표님의 사례 발표입니다. 한 가지를 바꾸고 세 가지를 실행했습니다. 야, 이게 뭘까요? 뭘 바꾸고 무엇을 실행했을까요? 자, 이 발표에서 이경래 대표님께서는 비수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수기라 매출이 뚝뚝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매출이 쑥쑥쑥 상승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온라인 마케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마케팅의 효과가 나타난 걸까요? 자, 산내 돌짜장의 이경래 대표님의 온라인 마케팅 활동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메뉴에서 뭔가 한 가지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메뉴에서 이걸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걸 바꾼 게 아니에요. 뭐 재료를 바꿨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를 실행하셨다고 합니다. 무언 무언 무엇을 실행하였을까요? 예를 들면 네이버 플레이스의 세팅을 좀 바꿨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 광고를 실행하고 네이버 블로그를 이렇게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 17기와 18기를 연달아 연속해서 이경래 대표님이 들으셨는데요. 그 바로 온라인 마케팅을 듣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매출이 쑥쑥쑥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매출액 데이터는 신용카드만 가지고 산출했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과는 약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2019년 2월에 오픈해서 성장을 하다 정체기에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비수기가 되면서 매출이 뚝 떨어지다가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한 산내 돌짜장.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산내 돌짜장 이경래 오너 셰프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내돌짜장의 이경래입니다. 저는 뭐 엄마 17기 지금 18기를 듣고 있고요. 온라인 마케팅의 줄임말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인터넷 같은 거에 능숙하지가 않았는데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걸 들을 때 상당히 좀 모험이라고 할 정도의 고민을 했었어요. 뭐 워낙에 휴대폰도 사실 아직까지 잘못 만지고 있는 편이라 이거를 배워서 과연 내가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요번에. 뭐 처음 시작할 때 매출 까야 되나요, 교수님? 까죠, 뭐. 저희가 이제 아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든이다 보니까 외곽지 가든이고 저희는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광지 같은 느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 되면 날이 추워지고 하면은 사실 많이 손님들이 끊기거든요. 뭐 가든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11월 정도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좀 매출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11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꺾이기 시작했는데 금년 작년에도 뭐 마찬가지로 11월 둘째 주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12월에 온라인 마케팅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12월 달엔 안 꺾였어요. 그러면서 1월 달에 12월 달에 저희가 매출이 4,200 정도 됐었거든요. 4,200 정도 됐었는데 1월 달에 6,000 했고요. 2월 달에 5,800, 3월 달에 6,100, 4월 달에
5,900인가? 머리가 이렇게 좋아? 뭐 어떻게 다 그렇게 대충 찍은 겁니다. 그리고 5월 달에 7,600 했어요. 기록금지. 네,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이란 거를 안 해봤으면 뭐 그렇게까지 뭐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목표가 사실 내년까지 목표가 올해까지구나. 올해까지 목표가 7천만 원이었거든요. 7천만 원을 한 번만 하자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돼가지고 교수님이 얼마 전에 그래도 한번 1억은 해봐야지 라는 말씀에 1억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뭐 그에 근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뭐 저는 사실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해서 엄청난 거를 할 줄을 모르거든요. 제가 한 거라고는 단지 플레이스 조금 손본 거, 그리고 광고 조금 한 거, 그리고 이제 블로그 조금, 뭐 많이는 아니지만 블로그 조금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쓴 글이 대전 짜장면 맛집이라는 데 2등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거기가 트래픽량이 한 1700 정도 나오는데 이틀 정도 2등 하다가 오늘은 3등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주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뭔가 하다 보면 된다는 거를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1억을 한번 달성하도록 올해 안 되면 내년 내래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요. 교수님이 많이 알려주시겠죠. 뭐 내치지만 않으시면 열심히 해서 저도 저희 자식들이 우리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하기 전에는 매출 어떠셨나요? 아, 그때 온라인 마케팅 할 때 저희가 가장 성수기 때 5,800 했었어요. 최고 매출. 네, 5,800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5월이 성수기는 아니에요. 5월부터 시작하는 단계지 성수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성수기가 8월이거든요, 사실은. 8월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7월부터 여름 방학할 때 딱 시점이 그거예요. 가든은 제가 해보니까 여름 방학 시작할 때부터 이제 손님들이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10월 달까지 가더라고요. 보면은 참소 대표님 아닌가요? 맞아요. 예예. 예. 그런데 관광지사.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5월 달에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게 풀리면서 어떤 한번 이렇게 그런 모임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뭐 회식 이런 게 없거든요. 사실은 거의 가족 손님이다 보니까 회식 이런 개념은 없고 그래도 저는 이게 다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면서 제가 한 거는 하나 있어요. 그 교육을 배우면서 저희가 그전에는 저희 메뉴에 네임이 없었어요. 이름이 사실은 돌짜장이었었어요. 돌짜장이었는데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마땅히 대안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짜장으로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짜장을 어떻게 만드나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일반 사람들이 만드는 짜장같이 안 만들거든요. 저는 소스예요, 소스. 양념을 만들어요. 소스식으로만 짜장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서 즉석에서 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제가 놓쳤던 게 숙성이라는 거였어요. 숙성이라는 거였는데 제가 많게는 8일을 숙성을 시켜요, 그 양념을. 숙성을 시켜서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거를 메뉴에다가 적용을 못 시켰었어요. 손님들한테 표현을 못 했었죠. 할줄 모르니까. 근데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면서
이런 거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본 게 8시간, 아니 8일, 19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돌짜장 이름이 192 숙성 돌짜장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 퍼지면서 손님들한테 뭐 블로그 상이라든지 손님들이 그 저희가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그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집이 세 가지가 다른 점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붙여놨거든요. 일반 식당들하고 다른 세 가지가 다른 점, 중국집하고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런 거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블로그에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7월에 아니 5월에 뭐 코로나 상황이 끝난 것도 있었지만 아마 그런 게 섞여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나. 뭐 돈 천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여건이 돼서 올라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순식간에 평균보다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이상 올라간다는 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분명히 어떤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어떤 노력과 또 메뉴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스토리화 만든 게 먹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수. 수고하셨습니다.